오늘의 이 첫 번째 공지예요. 오프라인 이벤트. 그 컨셉으로 가자. 작골디오. 뭐지? 자, 오프라인 이벤트는 뭐냐면 그 이제 원래 저희가 했었던 그 이벤트들이 오프라인 이벤트가 많았었던 게 히든풋볼 공개 방송했었었고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아주, 전입니다. 아주 예전이죠. 코로나 전. 그다음에 긴급 정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룰렛 정보도 있었어요. 지금 그건 뭐예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룰렛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그렇지. 그 여기 밑에서 온 거 아니야? 어,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룰렛 정보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은 이제 룰렛 정보를 했는데 이제 만취가 돼가지고 어떻게 딱 보니까 고기를 들고 있더라고. 주머니에 오징어가 들어가 있고. 오징어랑 소고기를 들고 댕겼어. 아, 진짜? 네, 그분은 이제 그 고기가 자기 손에 왜 있는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원이 형의 그 긴급 번개 팬사인회. 경남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진짜? 하여튼 요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몰라 요즘에 다시 조금 약간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슨 뭐 변이 뭐 여기도 살짝 있고 그래서 뭐 당장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원래 저희가 이제 하반기 오프라인 이벤트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히든풋볼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저희 음성 콘텐츠 콘서트 히든풋볼 주책남들 그다음에 시장 탈출 공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주원이 형은 나만의 공연을 준비하겠다. 나만의 공연이 아니죠. 그, 못 들었죠, 공연 얘기. 네. 몰라요, 몰라요. 너랑 같이 춤추겠다고. 덕이 언니, 네? 아, 춤이라기보다 덕이 언니, 수빈이, 나, 형철이 해가지고. 4인조. 4인조. 4인조로 해서 공연 준비. 아, 그러니까 뭐 그런 댄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팬들에게 약간 좀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 반대 사람이 또 돌려드리네. 그렇지. 네, 아, 이런 거라면 제가 또, 예. 그 얘기를 이제 그 주식남들이랑 이런 데서 했어요. 근데 이제 댓글에, 진짜 그 댓글 달린 거 중에 하나가 주원이 형, 시청자 마음 또 몰라. 이게 이제 계속 형이 그 팬들이 원한다 그랬는데 일단 댓글상에서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 아, 이런 얘기가 많긴 했지만 어쨌든 이건 뭐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네. 요거를 지금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을 정도에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날이 좀 좋을 때 이제 여름 한여름 지나고. 지나가고 그러면 리그는 개막한 이후죠? 그치?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주원이 형도 한번 진행해보면 좋겠다. 저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풋살 리그입니다. 아, 이 얘기 저도 네. 들었죠. 네. 이거는 원래 코로나 전에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류 버드와이저, 음료 레드불, 그 다음에 이제 식품도 많아요. 그리고 의류까지 다 있어요. 주변 새끼.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스폰서십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풋살 리그를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생각했던 거는 진짜 1년 안에 어떤 그 일정을 한번 잡아보는 거였어요. 월 뭐 1회씩 그다음에 상반기 왕중왕전, 연말 챔피언 결정전 이런 거. 아, 챔결.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만약에 또 가능하다면 연예인 팀, 뭐 BJ 팀, 히든 풋살, 그다음에 그 전현직 선수 팀, 뭐 시청자 팀. 이런 식으로 보니까 얼추 8개 팀 정도가 충분히 꾸려질 것 같더라고.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 도루묵으로 돌아갔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요거를 2023년에 뭐 리그를 진행한다 생각하고 이벤트성 대회. 단발 그냥 단판으로? 단발성 대회. 단발 대회. 그러니까 올해 말하는 거죠? 올해 안에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역시 요거를 또 그 추진하고 하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그 스폰서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실내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희가 이제 또 해설도 하고 들어가가지고. 네. 뭐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은 해보고 있는 거고 혹시 만약에 뭔가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 그러면 어떤 컨셉이나 이런 거 이런 건 어떠냐 제안해 주실 거 있나요? 저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던 거고 아니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예. 네. 야, 왜 근데 약간 번개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옛날에 그런 것도 했었어 형. 그 노상에서 편의점 이거 맥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장소를 찾아가지고 킥보드 타고 온 분도 있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 근데 술집이었지 술집. 그 술집이었나? 네. 술집이었는데 갑자기 야구 끝나고 그래. 뭐 가다가 봐가지고 일로 빠꾸 했다. 일로 바로 왔다 해서 한 네 분 정도를 그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술 먹고 했거든요. 뭐 그런 거 하면 재밌긴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또 야생의 맛이 있었는데 그렇지.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덜하고 네. 예전이랑 우리가 느낌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지. 네. 네. 아니면 뭐 그런 건 어떤가요? 둘이 네. 또 이제 연인병 초기다 아니 그 중기다 이분만요 저건 아니에요. 덕연이 좀 심하더라고. 형이 봤을 때 누가 아니에요. 조금 더 심한 거 같아요? 연인병 냉정하게 솔직히 내가 프레임이 캐릭터지만 덕연이는 심해 진짜. 그 수빈이는 좀 귀엽게 아. 대놓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장난이에요 진짜 프레임으로 덕연이는
진짜로 본인이 반 연예인 줄 알고 진심으로 좀 지가 조금 아 이제 좀 올라왔다 유명해졌다. 아 올라왔다 개인 유튜브도 있고 진짜 진심으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도현이가 훨씬 더 좀 심한 편이 아닌가 진지한 편이 아닌가 저는 실제로 보시면 그 뭐 네. 지나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죠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알아봐 주시면 되게 부끄럽고 이런데 도현이는 그래 그래 아모세죠 형님 길거리에서 빠부 막 이러면서 사진 네. 찍고 근데 네.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누군지 네. 알아요? 누구요? 형철입니다 이거 진짜요? 진짜야. 나는 근데 막 되게 그 어린 친구라도 되게 그런 그 친한 척을 못, 친한 척이라기보다 아 그래요 그래요 나는 이렇게 그밖에 안 되더라고. 예 네, 근데 덕연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바모스 한다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이런 게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모스 괜찮다고 봅니다 바모스. 저는 되게 유행어라고 생각해서 아, 너만의 어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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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 본인의 시그니처 유행어라고 생각한다 이거 자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미스터TV가 네. 제 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약간 정체성 아닙니까? 바모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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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둘이 이제 그거 하는 거 있죠. 뭐죠? 예전에 하하가 있었던 거 있잖아. 뭐지? 어디 하하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알아보고 흐리고 하하가 하나. 몇 명 하나?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수빈이가 중계복 입고 딱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이거 절대! 이거 진짜 아니, 한 10명 와! 이거 야,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지 않아? 재밌어요. 내가 아까 아 뭐 좀 재밌는 거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개웃기겠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너무 말도 안 되는 데 있으면 우리 연인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비교적 축구장 축구장 앞은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홈인다란 말이야 그래. 거기 말고 야구장 컬링장 야구장 아 그래 컬링장 진빼이다 컬링장 펜싱장 이런 데 가서 아니 저기 태릉 아 태릉 아니면 진천 가든가 이런 쪽에 가서 뭔가 하는 건 어떤가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랑 얘만 해요? 형철이가요? 아 형철이가 아니에요 그래 그래 아니, 왜 맞네 형철이가 이게 제일 많아 너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데 연예병에 걸렸으니까 하는 거야 지금 형철이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네들 하는 그 꼬라지를 봤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심취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침표를 한번 찍어주자 그래 즐겁게 네. 그래서 따로따로 한 다음에 한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알아보나 그렇지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이긴 사람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여기 세미스타거든요? 세미셀러? 세미셀러 2대 세미셀러 2대 세미셀러 이 사람은 연인병처럼 연인처럼 행동해도 인정해 준다 아 예 그럼 뭐 저는 굳이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좀 재밌게 그림을 그려서 자 그럼 이제 뭐 오프라인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멤버십에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고 그리고 라이브 할 때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하반기 동안에 2회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는 풋살 정도 그리고 하나는 이 음성 콘텐츠와 관련된 모임 콘서트 공개 방송 플러스 두 명의 어떤 그 대결 네 그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